와 이거 먹으면 진짜 사람 새끼 아니면 진짜 이거 진짜 먹어야 돼요. 난 몰라. 제이 하나 먹어보자. 아니 이거 하나만. 이거 하나 먹을게요. 왜 먹어요? 이런 씨바 정말 씨바 방송 못 해먹게. 그 내가 그 단편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이게 우리 어렸을 때가 아니라 나도 방송 좀 잘 될 때나 형이랑 좀 같이 그러니까 항상 얘기했어요. 같은 위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. 급이 좀 맞았으면은 공감이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.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. 아. 지난 얘기해서 뭐해? 그럼 지난 얘기하면 끌 거 없어요. 아 형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. 또 떡밥이 고맙습니다. 와. 맛밤이야. 맛밤. 맛밤이 고맙습니다. 맛밤 고맙다. 감사합니다. 뭔 말인지 알아. 뭐예요? 닭가슴살. 왜? 그 운동은 제가 진짜 운동 많이 해서 아는데 운동 살 천천히 빼야 돼요. 한 번에 빼면은 살 축 처지는 거야. 축 늘어져. 축 늘어. 먹어봐. 축 늘어나. 유산소 많이 하세요. 이거 유산소. 먹어봐. 뭐요? 이거 맛있어. 맛있어. 옛날 기억나냐? 항상 뭐 먹으러 가고 형은 야무지게 시킨 다음에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광고해. 난 맛없는데. 우리 횟집 광고도 기억나냐? 너 유일하게 못 먹는 게 회라 그러네 사람들이. 나 이거 완전해. 횟집 너 데려가고 귀엽고 내려가가지고 여기 서구청 저기에서 회 먹으면서 아니 야 밥 뭐 먹으려면 형 저 삼겹살 어때요? 야 삼겹살 뭐냐? 좀 맛있는 것 좀 먹자. 어디요? 야, 회 먹자, 회. 어? 야, 회 좋잖아. 횟집으로 가. 검단에 거기 먹을 게 횟집 많거든. 아, 그 회 먹지. 그리고 참 얘기를 많이 나눴어. 방송 끝나고 얘기 많이 나누면 얘기 많이 했어. 진짜. 아유, 나는 저기 부러워. 그냥 형 하는 얘기가. 그러니까 있잖아, 약간 못난 그러니까 나도 항상 내 삶을 신세한탄을 하고 사는데 남들한테 남들은 내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나도 형 얘기하면 들으면 부러웠어. 그냥 부럽고 당시에? 그랬어. 그냥 막 부럽고 그랬어. 그냥 더 쭉 듣고 그냥 나는 그냥 저런 얘기라도 하고 싶다 막 그랬었지 당시에. 우리 삼겹살집 갔을 때도 존나 웃겼어. 왜요? 차 타고 저기 서구청까지 가가지고 차 끌고 검단 서구청까지 넘어가가지고 삼겹살 먹으면서 얘기 존나 많이 했었지. 뭐야? 삼겹살을 먹고 싶은데 우리 동네에 삼겹살이 없으니까 형이 지금 요즘 자주 가는 데 있거든. 아직도 어디? 거기를 가거든. 어디? 서구청이 있어. 차 끌고 좀 나가고 네가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약간 재래식 삼겹살이었어. 약간 조금 그 돌판 같은 데다 구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니랑 나랑 삼겹살 많이 먹고 그래서 거기서서. 나 삼겹살 좋아하니까 나는 많이 봤지. 많이 봤지. 많이 먹었지. 기억력이 진짜 좋아. 어떻게 이렇게 좋지? 네가 안 좋다는 생각. 머리가 뇌가 왜 장하대야 진짜. 네가 안 좋다는 생각은 안 해봤냐? 아, 맞아, 진짜 뇌가 나는 진짜 기억력 안 좋은 것 같아 많이. 형 이거 아프니까 복귀한 지 얼마 됐어요? 나 이제 거의 두 달 되어서 다 돼가지. 잘 며칠 있으면 두 달이야? 잘 왔다고 생각해? 나? 잘 왔다고 모르겠어. 아니 솔직히 진짜 존나 많이 바뀌긴 했어. 많이 바뀌었어. 네 말이 맞아. 합방 없으면 조져. 그 말이 맞아. 합방 없으면 조지는 게 아니라 형 실력으로 충분히 다 되는데 이 아가 이 봉인을 해야 되잖아요. 입을 절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되지. 형 이게 능력인데 이게 점점 봉인되는데 어떻게 돼? 아, 욕을 굳이 많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형이 나이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는 뭐 이게 돈에 대한 욕심도 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야망이라는 게 너는 이제 막 유튜브도 100만 찍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게 막 있잖아. 아직도 목표가 엄청 있잖아. 근데 형은 목표를 할 거 딱히 없이 그냥 계속 방송하면서 하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그랬었어. 아, 야망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프리카 절대로. 아, 아니 복귀한 지 얼마 안 됐어. 그런 말이 아직 있는 거 같아. 근데 이제는 뭔가 가닥이 잡히면 나도 야망을 가져야지.
지금 일단 현상 유지라도 하면서 뭐라도 좀 잘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. 근데 과욕은 금물이야. 알잖아. 너도 존나 잘하고 싶은데 망친데 있잖아. 아, 과욕이라고 하면 나중에 그거 다 그대로 돌아와. 그 순간에 오늘도 진짜 뭐 우리가 뭐 거릴 거 없이 진짜 막 다 풀었다. 그럼 지금은 웃고 진짜 뭐 좋았다 하지만 그 나중에 다 욕쳐먹으니까. 그러니까. 없네. 그래도 좋다. 형이 완전 무너지거나 그랬었으면 너를 못 봤을 거야. 근데 어쨌건 너랑 이렇게 앉아고 밥 먹는 거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. 그렇게 따지면 나도 방송을 접고 접었고 이랬었으면 못 안 봤겠죠. 방송 어떻게 접냐. 아무튼 이제 너나 나나 서로 조심해야 될 것도 있고 뭔가 많이 좀 위치가 올라가게 되면 너도 알겠지만은 당연히 잘 알겠지만은 이게 잃을 게 많다 보면은 그런 게 많잖아. 나는 그때 네 방송 켜갖고 수염 길고 그때 그러고 있었을 때 보면서 좀 웃었어. 왜냐면 수염 기른 모습이 너무 웃겨가지고 웃겼어. 미안하지만 나도 형 이렇게 서서 춤출 때마다 웃어요. 진짜 형 그거 봤던 거죠. 아 진짜 진이 그거 보고 내가 진짜 와 진짜 아, 웃겨서 깨워라. 어 아 진짜 형 방송 진짜 그래서 너무 다른 플랫폼에 있으니까 다른 플랫폼 잘 안 챙겨 보게 되잖아요. 버릇이 BJ들 버릇이 자기 속한 플랫폼에만 집중하게 돼. 응. 자기 속한 플랫폼만 보는데 아 그 뭐 진인가 그 뭐 페북 뜬 거야 뭐 떴는데 봤는데 아 미친 그 지금 보고 진짜 그 빵 터졌지 이거. 그 아이디어가 조금 신박하긴 했어. 응. 얼마 하냐? 응.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확 내려놓은 거야? 아 형 옛날에는 일어나는 모습도 안 보여주고 막 기질하다가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지. 뭐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옛날에 뭐 우리 때가 잘 나가고 막 진짜 뭐 지조 있고 이런 사람들도 다 내려놓지 않으면은 망해버리잖아. 그거 보고 그냥 느꼈지. 캠도 이렇게 막 줄여놓은 거 풀고 막 다 했지 그냥. 어 그래도 캠은 진짜 제일 좋은 거 쓰네. 캠은 제일 60프레임에 제일 좋은 거 써요. 그러니까 장비충이야. 프레임도 알아? 네? 야 우리 남순이가 프레임도 안해 이제. 형 기억 속에는 일자 무식 완전 컴맹 새끼였는데. 아 그래도 저 마우스도 무슨 뭐야? 뭐? 컷이었고 입다시만한 마우스 게임도 안 하는 새끼야. 완전 쇠뭉치로 된 그 커세오 마우스를 가지고 버튼 막 17개 달린 거 있잖아. 그걸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. 맞아요? 맞아! 이제 너 방배 살 때 너 왜 이렇게 기억을 못하냐. 그때 커세오 마우스 전 사본 적이 없어요. 너 그때 커세오 마우스 쓰고 있었어요. 시골 아, 새끼야. 아 지실장 맞아. 난 진짜 아 그 맞다 쳐. 그럼 아니 잘 아는데? 방배 살 때. 방배 살 때. 아 그래. 난 17개 버튼 난 그래 많은 거 싫어하는데. 약간 황구 붙인 있어가지고 맞아 얘가 맞나 약간 봐. 그게 있었어.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전혀 지식도 없고 그랬는데 아프리카 오니까 네가 세팅 대장이래. 그래갖고 속으로 그냥 웃겼는데 그냥 겉으로는 아 그래? 이러고 그냥 넘어갔지. 세팅 대장이 맞지. 컴퓨터에 대해서 아는 거는 얘가 캠 세팅은 그럴 줄 몰라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사실은 자기가 직접 조립까지는 해봐야 아는 거야. 그래 안 그래 이 새끼야? 아유 꼰대 꼰대 다 됐네. 아니야 똑같아. 변한 건 없어. 아 근데 진짜 컴퓨터 디테일한 부분이랑 이런 거 장비 그 만지는 거는 달라 진짜. 세팅 다 내가 했지. 내가 뭐 형한테 뭐 방송 배웠다. 난 어깨 너머로 배웠어. 어깨 너머.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.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걸 얻어가는 거지. 배운 거야. 마우스도 부금 트는 거 소리 없이 트는 방법이라는 이런 거 마우스 이렇게 거지. 해가지고 여기다가 단축키 심어가지고
이거 로지텍 들어가면 그거 있어. 원래 알았는데. 이렇게 하는 거. 알았어요. 몰랐잖아요. 원래 알았는데. 미안 아니야. 원래 알았는데 마우스를 더 좋은 걸 추천해줬지. 매크로 정도 누가 몰라요. 몰랐잖아. 그래 아니, 물어본 게 엊그제 같은데 이 개새끼 또 왜 그러네. 맞아, 맞아 그거 맞아. 맞아. 형 말이 맞아. 방송으로 들었는데 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아. 꼬꼬까까. 진짜. 아. 어머니 잘 지내시고? 어머니 잘 지내세요? 잘 지내죠. 엄마 바로 밑에 층이야. 진짜? 응. 형이 누구세요? 형이 여기 전체 쓰고 엄마는 여기 2층에 이 건물을 거지. 샀어요? 아니 전세야. 뭐 건물 어떻게 사? 아니 약간 형이 그런 건 있어. 돈의 욕심은 모르겠는데 돈의 그 돈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건 내가 알기로는 그거 있어. 돈을 약간 그런 마인드지. 목표. 돈을 가지고 있고 그걸 좀 더 갖고 있어야 된다. 돈을 내가 깔고 있어야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게 있어요. 랄프야, 형 핸드폰 줘봐. 엄마 전화 한번 해보자. 지금 일어나서. 엄마 어디야? 엄마 현우 집에 왔어. 어 현우랑 같이 있어. 엄마 못 오지? 네 제가 갈게요. 제가 어? 아 지금 엄마 저 장사 좀 하고 있어? 아 그럼 현우를 좀 바꿔줄게. 엄마 방송 중이야? 뭐야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 또 몇 년 만에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네요. 어머니 현우야. 네. 반갑다. 세상에 아프신 데 없으시고요? 몇 년 만이냐? 그럴까요. 야 내가 실수할까봐 저기 코트 말한 거 봐봐라. 방송 중이야? 네, 아, 방송 중입니다. 예, 방송 중입니다. 예, 마이크 목소리 나가고 있어요. 네. 아 그래? 네. 아니 그래도 나는 평소 나 똑같거든? 네 그렇죠. 나 방송 중이라 방송 중 멘트하고 평소에 넘쳐하려고 그러지 않거든? 예. 그래 맞아. 고맙다 세상에. 아프셔. 너 방송 안 하고 여기까지 왔어? 예, 예 또. 방송 하면서 온 거야? 아니 아니요 하다가 하다가 아. 제가 여기 온다 그랬어요. 아 그랬어? 네네네. 야 그러면은 니 팬, 코트 팬 모여서 굉장하셨다? 네 어? 저도 많이 그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니. 그래 너는 원래 저기 깊이가 있었잖아. 아, 내가 볼 때. 감사합니다. 너 내 사모자 먹었잖아. 아 그렇죠. 저 그 뭐지 이따 방송 끝나는데 이거 형이랑 마무리하면은 제가 잠깐 들리겠습니다. 얼굴 뵙고 갈게요. 그럴래? 네. 아니야 무리할 필요 없어. 내가 피곤한데. 안 보고 싶으시군요. 걱정하지 말고. 보고는 싶다마는 네. 니들 그냥 너 인사로 그래. 인사 말만 해도 고맙다. 아, 형은 나중에 둘 다 휴방하는 날에 잠깐 엄마 보고 할게. 그래. 오늘은 통화로만 해. 뭐. 오늘은 통화로만 해. 그래. 야, 어머니. 그래, 너 잘 보고 있고. 네. 네가 이렇게 정말 뭐 성공이라 하면 좀 너무 흔한 얘기지만 네가 잘 되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아. 네 감사합니다. 같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 그래. 네. 아 그래. 항상 초심을 잃지 말고. 네네. 너는 겸손해서 성공한 거야. 교만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. 알겠습니다. 알지? 이제 네 윤태웅처럼 교만하지 않겠습니다. 맞아 그만 맞다. 네네네. 그래도 귀여운 교만이야. 그 녀석이 자꾸 네. 시행착오 하면서도 그래도 또 성장하는 놈 아니냐. 그렇죠. 그지? 네. 엄마. 그래. 알았어 엄마 또 올게. 아 그래. 어머니 전화 드리겠습니다. 어머니 찾아뵙겠습니다. 그래 고마워. 네. 엄마가 그 먼저 좀 끊지 좀 마. 너랑 안 좋을 때 엄마가 니 칭찬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니랑 안 좋을 때 니 얘기하면서 야 현우 잘된 거 진짜 엄마가 알거든 너랑 안 좋은 것도. 근데 니 얘기를 계속하면 야 현우 나 되게 지낸데?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야 조수석에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아유 형 뭐 잘 되겠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김밥 왜 먹었어? 항상 네 칭찬했어. 아니 김밥을 왜 먹었냐고. 하나 막 본 거야 엄마. 그러니까 안 빠지지. 하나 먹었어 하나. 하나 먹을 때마다 한 시간씩 방송 늘려요. 아니 이거를 이러면 다 말짱 도루묵 된다니까요. 여기에 칼로리가 오늘 처음 먹은 그 탄수화물이야.
아, 그러니까 일주일에 날 한 번 정해놓고 먹어도 되는데 진짜 한 번 원푸드 할 때로 쭉해야 된다니까요. 그래서 먹었잖아. 이거 하나 먹으면 안 된다니까. 이거 왜 먹어? 아, 먹었잖아. 아, 못 뺀다니까요. 그리고 나중에 장담할까요? 운동 좀 하다 며칠 하다가 아, 맞아. 아니야, 열상이야. 그러고 하다가 다리 무릎에 물이 무조건 오거든. 이 하체가 못 견뎌요. 이 상체가 찐 사람들은 알죠. 유산소 운동하다가 내가 옛날에 진짜 막 땀 살 빼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. 막 깔깔이 핀다, 막 줄넘기 하라고 줄넘기도 했었던 거 기억나요? 응. 그 내가 고참 막 몸무게 빼주고 했었는데 유산소 운동 해야 돼 무조건. 이거 하나쯤 먹어도 안 된다니까요? 이거? 알았어. 에휴, 안 거야. 못 빼, 못 빼. 뺄 수 있어. 못 빼요. 하나 먹어서 못 빼. 뺄 수 있어. 이거 하나 먹었으니까 어제 한 운동보다 두 배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돼요. 그럼 빼요. 재용 하나만 줘봐. 와, 이거 먹으면 진짜 사람 새끼 아니야 진짜. 이거 진짜 먹어야 돼요. 난 몰라. 재용 하나만 먹어보자. 시골 새끼야. 이거 하나 먹는다고 살이 갑자기 여기서 막 10kg 찌냐? 그거 알아요? 이거 들어봐. 건강검진 받았는데 저 말랐죠? 아,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 높대요. 나 동맥경화 올 수도 있대요. 조절하라 그러더라고요. 나도. 아니 이거 하나만,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. 왜 먹어요? 이런 씨바, 정말 씨바 방송 못 해먹겠네. 저 방거 봐봐, 방송이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리잖아요. 방송 아니어 꺼지잖아요. 아 씨바 좀 먹자. 왜 못 먹게 이런다니까요. 먹으면 살 찐다니까요. 아 개새끼. 아, 다이어트가 방송보다 더 힘든 걸 알아야 되는데. 노래 연습 안 하지 요즘에는? 안 하지. 옛날에는 노래 연습 진짜, 옛날에는 노래 연습 신곡 나오면 맨날 그 노래 신곡 들려주고 부르고 배우고 했잖아요. 안 하잖아요. 차 안에서도 막 노래 계속 듣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. 안 하잖아. 그냥 지금 맨날 요즘에 소리쳐봐 계속 그거 부르고. 야 이 개새끼야, 소리쳐봐 부른 적 1도 없어. 아는 척 작작해. 아, 그건 안 이 하고. 새끼는 조금 지조대로 그러니까, 가다가 좀 늦었다가 아, 그러니까 좀 되니까 소리쳐봐가 아니라 아무 말이나 해. 아, 된장찌개, 된장찌개. 소리쳐봐 안 했잖아. 된장찌개, 된장찌개. 된장찌개는 언제 찌개, 언제 찌개까지 부를 거예요 그걸 계속. 그래서 안 부르려고 나 지금 노래 연습했단 말이야. 오반의 불행. 오반의 불행을 알아 네가? 오반씨 그 랩하는? 어. 나 그 번호 그 사람 번호 알아. 실제로 봤잖아. 아 진짜? 응, 야방은 나 번호도 알아. 진짜? 어. 어쩌라고죠? 우야라고. 우야라고. 랄프야 이거 좀 치워주세요. 랄퍼띠. 네 바로 왔고요. 게임도 하고 이제. 아, 네. 좋다. 네. 오늘 뭔가 그 밀린 숙제를 한 느낌이야 나는. 너도 약간 그런 게 있을 거야. 뭔가 응어리가 그래. 지금 그 풀린 느낌. 좋다 좋다. 아 다행이다. 형, 저는 여기서 이제 따로 이게 또 와서 만나요. 방송 시작되면 마무리 하세요. 나 어차피 지금 방송 해야 돼. 방송 하고 가요? 나도 이제 운동하러 가야 돼. 아 지금 혼자 운동하러 가요? 아니 매니저랑 같이 해가지고 운동하러 아 그래 가지. 그러면 헬스장 가야지. 네, 어디 들어드릴게요. 아 아니야 아니야. 어. 너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헬스장 가야지. 오케이 오케이. 자 오케이. 어 남순이 오늘 너무 고생했고 진짜로 뭐 우리가 응어리진 걸 푼 것도 있었지만은 나는 어쨌건 봐서 너무 좋아. 그게 너무 크고. 뭐야 이 개새끼. 뭐해? 아니 푸드마는 틀면서 얘기하면 되죠.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해야죠. 방송가 다 이러네. 알았어 알았어. 자, 저희 그 남순이랑 오늘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좋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4년 만에 만났는데 뭔가 나는 어색함이 없어서 그냥 얼굴 보니까 확 풀어지네. 나 사실 좀 긴장했었거든 사실 너 보는 거. 익숙함이 무서운 거야. 익숨이익숙한게 무서운 거야. 좋은 모습 서로 방송적으로 많이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저도 제 갈 길 잘 가고 남친도 제 갈 길 잘 가면서 가끔씩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. 네. 저는 앞에서 말 잘했으니까 저는 잠이 재밌게 봐주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코팅이나 자주 이렇게 교류를 하자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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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횟집 간 것도 기억나요? 너 유일하게 못 먹는 게 회라 그러네 사람들이. 말고. 언제는 횟집 너 데려가고 귀엽고 데려가가지고 서구청 저기에서 회 먹으면서 아니 야 밥 뭐 먹으려면 형 저 삼겹살 어때요? 야 삼겹살 뭐냐 좀 맛있는 것 좀 먹자.